독수리 마음대로 게임의 게임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수리 마음대로 게임의 게임 구성은 카드 게임인데요. 이렇게 카드가 1부터 15까지 그려진 카드가 우선 5벌이 있고요. 그러면 최대 5명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그림이 그려진 카드와 쥐돌이, 쥐가 그려진 그림 카드가 있는데, 쥐 그림 카드는 1부터 10까지 10장이 있고요. 독수리 카드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5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5명이 게임을 할 경우 한 사람씩 이런 식으로 1부터 15까지의 카드를 모두 나누어 가지고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도록 자신이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쥐돌이 카드와 독수리 카드를 섞어서 가운데 열어놓고요. 그 다음 각자 자신의 카드를 들고 게임이 시작되면 이 가운데 뒤집어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5라는 숫자가 나와져 있는데요. 그럼 5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예를 들면 숫자를 내려놓는데요. 쥐돌이 카드일 경우에는 플러스 카드는 내려놓은 숫자 중 가장 큰 수를 가진 사람이 이 쥐돌이 카드를 가져가는 거고, 아까 보셨듯이 독수리 카드, 마이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가져간 카드들을 다 모아서 모은 점수를 다 더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를 들면 5번이 뒤집어져 있고 각자 한 장씩 내려놓는다면 이와 같이 뭐 10, 14, 뭐 2, 뭐13 이렇게 한 장씩 내려놨을 경우에는 가장 큰 숫자, 쥐돌이 카드는 가장 큰 숫자를 가진 이 사람이 쥐돌이 카드를 가져가고, 사용되어진 카드는 이와 같이 모두 섞어서 한쪽에 뒤집어서 놓아둡니다. 그러면 다음 턴에서 역시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하고,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6, 만약에, 이런 순서대로 카드를 내려놓았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지금 6을 낸 사람 2명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카드는 이두 사람은 가져갈 수 없고, 그 다음 큰 숫자, 즉, 3을 낸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내려놓아진 카드를 이렇게 해서 다시 뒤집어 놓고, 다음 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네 명이 모두 같은 수를 내려놓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네수 모두를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 카드를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턴에서 이두 수를 더한 수를 그러니까 이 카드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 카드는 한 번씩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잘 생각하고 내려놓은 후에 자신의 카드가 이제 15장 모두 15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카드가 모두 사용이 되어진 후에 자신이 가져간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뭐 쥐돌이 카드만 지금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점수 카드를 얻어가게 되었다면 이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카드 장수는 이 사람이 많지만 이제 점수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점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점수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두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